안녕하세요, 달파파입니다. 오늘은 요청도 있었고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딱 잘 어울리는 바나타맘대 옥토넛을 색칠해봤어요. 열심히 봤던 만화는 아니라서 색칠하면서 영상을 찾아보니까 바나타맘대 옥토넛을 보고 있으면 바닷속 친구들에 대해 이것저것 배울 게 많더라고요. 평소에 바닷속 친구들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꼭 한번 챙겨보시길 추천할게요. 그리고 색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다이소 색칠 공부답게 첫 장에는 다른 그림 찾기가 있었는데요. 사실 이번 다른 그림 찾기가 좀 쉽기도 하고 제가 요즘 맹 연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 없이 찾을 수 있더라고요. 첫 번째 색칠 공부 주인공은 바나타맘대 옥토넛의 캡틴 바나클 대장입니다. 바나클 대장을 보고 있으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랑 비슷해서 그때 그 오양식 선생님이 떠오르더라고요. 다음은 콰지. 개인적으로 두다다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항상 보면 고양이들이 조금 말썽꾸러기? 장난이 많은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색칠하면서 느낀 건데 옥토넛 친구들이 색이 굉장히 애매해요.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색으로 골라서 칠해봤는데 많이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페이소는 진짜 칠할 곳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바닷속 친구들을 더 열심히 칠해줬어요. 다음은 강아지 태시. 태시는 피부색이 좀 까무잡잡해서 갈색으로 칠해줬는데 아, 저는 이 갈색이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약간 똥색 같다는... 그리고 이번 색칠 공부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예시보다 조금 더 쉽게 나왔더라고요. 오, 센스쟁이들! 이 부분이 제가 좀 제일 어려워했던 부분인데요. 가지고 있는 파스넷에 아무리 봐도 비슷한 색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좀 다르게 칠해봤는데 너무 많이 이상한가요? 이번 색칠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제 피서철이잖아요. 와, 진짜 얼마나 바다로 떠나고 싶었는지. 다들 여름방학인데 피서 계획은 다 짜셨는지 궁금하네요.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준비운동 꼭 하고 너무 깊은 곳까지는 안 가고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은 해달 셀링턴이에요. 제가 보노보노를 좋아하다 보니까 셀링턴도 너무 귀여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나름 사심을 담아 조금 더 꼼꼼하게 색칠해 봤는데 티가 좀 나나요? 만원경을 보고 있는 바나클 대장입니다. 캡틴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예시에서 정말 심쿵했어요. 제가 해달만큼 또 좋아하는 게 북극곰인데 와, 이건 코카콜라에 나오는 북극곰보다 훨씬 귀엽더라고요. 페이소는 검은색이 많아서 그런지 이미 색칠이 반 정도 되어서 나왔어요. 펭귄도 참 좋아하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. 이번 옥토넛 색칠 공부는 아쉬운 점이 좀 많았던 게 비슷한 색의 파스넷이 없다 보니까 너무 다른 느낌인 것 같아서 색칠하면서 걱정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중복되는 건 피하고 좀 새롭게 보이는 친구들 위주로 색칠해봤어요. 이걸 잠수복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이번 셀링턴 너무 귀엽더라고요. 다른 거에 비해서 셀링턴은 좀 비슷하게 색칠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해봤습니다.
마지막은 예시가 없는 카지더라고요. 예시가 없어서 제 마음대로 분홍분홍 형광형광한 카지를 만들어봤어요. 오늘 색칠한 바다탐험대 옥토너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, 재미없게 보셨다면 내가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줄 테니 더 열심히 해! 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.